주셨어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얌전한데? 저는 정말 춤이 제 인생의 전부거든요. 아, 진짜예요? 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니, 김미연 씨. 목소리는 요즘 활동하고 계신 분 같은데. 그래요? 춤이 조금 90년대 춤인데. 웨이브가 요즘 웨이브가 아니에요. 아니, 놔두면 그냥 지쳐서 나오겠는데. 예. 저분은 신기 올라오시면. 저분은 그냥 놔두면 본인이 지쳐서 그냥 올라오시겠네요. 아, 왜 안 불러주냐고. 아유, 선우제덕 씨. 사실 그 아침 드라마계에 얼마 전에 장동건 씨가 한번 그 자리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김병세 씨가 아침 드라마계의 장동건이면 김병세 씨 여기 나왔어요. 예, 아침 드라마계의 유지택 씨. 아, 우리 선우제덕 씨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네. 탐 크루즈라고 옛날에 그 별명을 갖고. 아, 진짜. 아, 이거 저 한 술 더 드시는데 저희가 한 술 더 드렸는데 여기 하나를 없으시네요 지금. 무슨 지금 선우제덕 형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네네네. 제가 뭐 그 퀴즈 한번 신비의 세계에 나가서 방청객으로 나갔었잖아요. 예. 그 이제 몇 번 했었잖아요. 예. 그때 형님이 저보고 특이하게 생겼다고 될 것 같다고. 아, 혹시 방청객으로 오셨던 박명수 씨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세요? 예. 아, 진짜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아니, 그 뒤로 이제 MBC에서 한 3, 4년 전에 봤는데 타 방송국에서 그 뒤로 명수 씨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아~ 주체할 줄 모르네. 그러면 선우제덕 씨의 인연은 제가 제일 오래 올라가네요. 네. 그렇죠. 그저 한 20년 넘었죠? 아, 예. 20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 극단에서 연극하실 때 아~ 이렇게 같이 보던 오빠였어요. 좋아했었어, 좋아했었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연극할 때 주로 와서 포스터를 많이 붙였어요. 아니, 선우제덕 씨, 왜냐면은 저희 그 간간이 뭐 이렇게 저 웃지마 토크나 이런 거 하면은 좋아했던 선배 오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진짜 얼굴 빨개진다. 좀 전에 대기실에서도요. 네. 계속 챙겨드리세요. 아니, 오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누나가 다 앉아보여. 누나가 챙겨준다. 민선 씨가 왜냐면 학교 수업도 빼먹고 계속 공연장 연습하는 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뭐를 그렇게 빼먹어요. 그때는 좀 이상했어요. 예. 지금은 상당히 맑아진 거예요. 그때는 약간. 아, 맑아졌다고요? 아주머니 팬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아침 드라마계의 또 유지태 씨기 때문에. 탐 크루즈. 아침 드라마계의 탐 크루즈 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여성 팬보다 남성 팬이 이렇게. 네. 아, 그래요? 네. 한 10여 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런. 남자가요? 네. 남자가 왜요? 저도 좀 처음에는 당황해가지고. 뭐 맨날 어머니 생신 때도 뭐 갖다 드리고 뭐 쌀이랑 뭐 계속 갖고 오시는 거예요. 남자가? 네, 남자분이. 아, 왜? 그러더니 제가 방송 일을 좀 쉬니까 갑자기 안 오시더라고요. 그 뒤로 팬이 바뀌었어요. 좋아하는 분이. 제가 이거 권상우 씨를 좋아한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권상우 씨 얘기하니까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번 주에 백상예술대상 상 받았잖아요. 무대 뒷컬에서 권상우 씨가 축하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어깨들 이렇게 선도 올려주시고. 좋았겠다. 어머님이 그렇게 제 팬이시래요. 비켜요 그런 거. 권상우 씨. 권상우 씨 대신 안 비켜. 아니면 이런 것도 죄송한데 좀 나와주실래요? 대화가 필요해? 네, 네. 대화가 필요해. 정말 언팬이에요. 진짜요? 대원이랑. 며느리감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재석 씨, 유재석 씨는 배용준 씨랑 통화해요. 어머! 제 친구거든요. 오, 진짜요? 70년대 같은 해에 태어나서 행복해. 서태지 씨가 또. 진짜? 아니, 안 돼. 아니, 그러면 저 선우대덕 씨는. 선우대덕 씨가. 아, 대덕 씨가 뭐예요? 전부 다 찍이. 선우대덕 씨는 연예계 중에 누가 동갑이에요? 수종이. 아. 야, 친분을 강조하려고 최수종 씨가 아니라 수종이. 최민식이. 최민식이. 진짜요? 통화해요, 통화해요. 통화해요. 어떻게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신기하다. 아니, 블라인드 게스트가 지금 계속 또 춤추고 계시네. 많이 힘드시네, 아니, 이제. 계속 춤추고 있는 거예요? 예. 조금 좀 쉬고 계세요. 저희들 조금만 얘기 조금 나누면 되거든요. 저 사실... 오늘 그냥 가고 다음 주에 나오면 안 돼요? 저 처음부터 컨셉을 너무
잡고 잘못 잡았어. 자리가 왔어. 오셨다 오셨다. 김선씨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죠? 네. 윤정수 씨하고 네. 두 분이 김경식 씨하고 네. 서태순과 아이들. 아, 네. 흐르는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흐르는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있네. 하루 지나고 들어가도 맨 처음에 서태순과 아이들 할 때 박미선 씨도 네. 그때 춤을 췄었어요. 아, 맨 처음에는 최양락 씨, 이봉원 씨, 박미선 씨, 이성미 씨, 네. 최형만 씨까지 네. 다 춤을 배우는데 첫날 최양락 씨가 예. 오버히트 하시고 실려나가시고 둘째 날 이봉원 씨 입춤 딱 하나 건지시고 요거 요거 가끔 이봉원 씨가 춤을 추시죠. 지금까지도 그 춤 가끔 추시잖아요. 이봉원 씨 춤이 없나 봐. 이성미 씨랑 저기 박미선 씨는 나 그냥 입으로 웃길래 이러고 그냥 하시고 맞아. 야. 그때 출연했던 분 중에 하리수 씨가 어. 저한테 오더니 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 나 너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어 언니 그때 꾸러기 대행진 할 때 저 출연했었잖아요. 어. 동광고 3학년 때. 고등학교니까. 성함이 지금하고는 네. 좀 달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다른 머리. 네. 저희가 그러고 나서 나이트클럽에서 정말 전화가 많이 왔죠. 예전에 한번 그 김지선 씨가 잠깐 뭐 은행을 갔다 오신다고 저랑 김수용 씨하고 지석진 씨하고 잠깐 김지선 씨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잠깐 우리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있는데 갑자기 김수용 씨가 조수석에 탔었는데 땅에 오니까 통장이 있는 거예요. 아 형 그런 거 보지 마 그랬더니 김수용 씨가 보지 마 하면서 지석진 씨하고 저하고 이제 앞으로 가자. 통장을 야 이게 판도라의 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열면 안 되는데 딱 열었더니 깜짝 놀랐지. 정말 깜짝 놀랐어.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액수를 그걸 저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김지선 통장에 그때 당시 제가 한 6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통장이 있었어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지 어느 족족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뭐야 한 10 한 5, 6년 전 아니에요? 2천만 원이 나이가 그때 20, 20살, 21 초반인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소문이 안 퍼졌겠어요? 유진석, 지석진, 김수용인데 야 마이크다 마이크 마이크야 그다음부터는 마이크.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갈대처럼 아니 미치는 줄 알았어. 아 그렇구나. 한약 같은 건 막 이렇게 자꾸 가면서 네. 진짜 밤이라고 그랬었는데 한약 쭉쭉 빨면서 야 나 진짜 어 나 오늘은 무대 잘 저 영업 부장님한테 말씀드려놔 못하겠다고 음악 좌우자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음악만 나오면 아니 저 성재덕 씨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박 사업가잖아요. 이 고깃집 같은 경우는요 뭐라요? 술 주정하는 사람 그 술 주정 한번 들어가 준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들어는 한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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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귀찮죠. 자기 헤어진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내가 무슨 잘못 있었다고. 이봉원 씨는 만약에 가끔 이제 저 약주를 좀 이제 거하게 하시면은 네. 무슨 얘기를 좀 들어? 미치겠어 사랑한다고 자꾸 그러고. 아니 저거래요. 맨정신은 아니 맨정신. 이봉원 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술만 취하면 아무데나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결혼. 점잖은 유머 보셨어요? 뭘 얘기하고 나서 아닌가? 점잖은 유머 아니 저 사실은 네. 우리 윤정수 씨도 또 그 외식 사업을 또 하시기 때문에 네. 대박이에요. 가게에 또 강호동 씨도 또 자주 오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강호동 네. 씨도 한번 와서 많이 당황했던 모양인데 아까 정준의 얘기가 술 먹고 밥을 먹으러 왔다가 네. 거기서 잠도 한번 잠이 든 적이 있어요. 진짜로? 강호동 씨가 어떻게? 네? 직원들이 저한테 전화 오죠. 강호동 씨가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선뜻 건드리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못 건드리죠. 무섭게 생겼잖아 술이 취해서 자면. 그래서 한 2시에 문 닫아야 되는데 4시까지 문을 못 닫은 적도 있어요. 강호동 씨 깨우려면은 진짜 사자 밥 주는 게 낫죠. 네. 진짜 존나 웃기는데 오랜만에 지상민 씨 톡하는데 웃음 지는데 와 지금 남순민 씨가 나 오랜만에 봐요. 아이
얘기하지만요. 네, 저희가 네. 토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네. 또 불려가서 꾸준히 들어요. 저만 저 그렇게 살아요. 저 오늘 저도 방송한테 꾸준 들었어요. 왜요?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고. 매너리즘. 결혼한 이후로 너무 매너 차린다고. 없이 매너리즘 없이 하라고. 정말 저희 그 개그맨 저희 형님들 가운데 형수님 잘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팔자 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봉원이 형이 1위 그다음. 이봉원 씨가 맨 처음에 박미선 씨랑 결혼하실 때 네. 정말 하루는 막 술을 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야, 예봉아, 너 진짜 그런 잘하는 거야. 너 진짜 너 복대만에 데리고 가는 거야. 나한테 다 그런다? 근데 미선이한테는 너 결혼 잘한다는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 미선. 그리고 미선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예. 언니, 봉원이 오빠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그랬더니 여자는 한 방에 간다. 여자는 나쁜 남자의 매력을 느끼. 맞아. 맞아. 이봉원 씨. 맞아. 나는 나쁜 남자 매력이 있어. 그래서 박명수 씨가 더 못됐으면 좋겠어. 배슬기 씨도 약간 그런 나쁜 남자를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근데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많이 데이면. 많이 데이면. 아니 저 자제분이 지금 세 분, 네, 세십니다. 아들만 셋이죠. 아들만. 야. 김진선 씨 잘생겼고. 아들만 셋. 와. 세지들이 이게 셋째 때는요. 왜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카메라 보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을 막 하고 있었어요. 네. 아, 출산하러 가시는 날 아침 화장을. 카메라가 보니까. 김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 진통이 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 전까지는 네. 제가 진통이 없었거든요. 네. 둘째 날 때까지 어머 어떻게 자기 아니 병원 가야 되겠다. 어떻게 어떡하지 내 병원 가야 돼. 어떡하지? 그럼 가자마자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고 35분 만에 그렇게 애를 낳았어. 아니 키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특히 아들 셋인데 우리는 아기가 너무 어리잖아요. 네. 8개월이거든요 막내가. 이렇게 애를 재우다 보면은 제가 먼저 잠이 들어요. 애도 키울 때 힘들잖아요. 우리 몸이 힘드니까 같이 놀아는 줘야 되고 엄마가.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부터 미장원 놀이를 하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누워서 살림할게. 엄마 머리를 따봐. 자, 지금도 병원 보내자. 엄마가 환자야. 그렇게라도 안 하면 노란은 줘야 되니까. 찜질방 놀이도 괜찮겠네. 찜질방 놀이. 근데 어떻습니까? 선우제 덕씨. 저는 진짜 집에 들어가면 전쟁입니다. 좀 쉬고 싶어도 네. 얼마나 시끄러운지. 와, 아침만 6시면 일어나요, 딱. 애놀이 없어요. 6시 딱 일어나요. 애놀이 마음에 그 아드님인데 안내가는 애놀이라는 본인 자식이에요. 남자가 이제 예, 얘기를 하세요. 예, 얘기를 하세요. 힘들 때는 진짜 아 이게 왜 났을까. 너무 힘들 때만 아주 힘들 때만 저는 키워봐 애들 나서 키워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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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윤정수 씨는 네.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어렸을 때 좀 말썽장이었나요? 아니면 저는 정말 말썽 많이 폈어요. 말썽장이 예. 정상적으로 찍은 사진도 하나도 없고요. 왜요? 사진이 다 어떤데요? 보통 사진이다. 정상적인 사진이야? 아니요 뭐죠 전부 다 뭐 저 뒤에 가 있고 나무 위에서 찍은 사진. 제일 심하게 혼이 났던 건 불장난을 했다가 100년 가까이 된 소나무가 있었던 거. 태워 먹었어요? 태워 먹었어. 땅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마어마해 큰 걸 역시 하나더라. 여기서 태우니까 금방 터더라. 진짜가 돼서 이렇게 금방 터져. 아니 배슬기 씨는 어린 시절 어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요 징그럽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요? 걷기도 전에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말을 정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부바 하고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약간 무섭긴 하네요. 아이가 걷지도 못하는데 엎드려가지고 네. 엄마! 그게 아니지. 애가 걷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애가... 뒤에 앉아있는데 아저씨한테 아저씨 몇 시예요? 아저씨가 그런 거지.
버스지. 예쁜 대학생 언니가 있으면 화장품 버스예요. 되게 예뻐요. 언니 몇 살이에요? 나가나요? 어디까지 가요? 막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줌마 뭐 오징어 줘요. 나도 먹을래요. 뭐. 걷지도 못하는 애가 이런 거 푸대 얘기에 쌓여가지고 아줌마 나 오징어 줘요. 오징어 먹고 싶어요. 야 이거는. 영어를 만들어도 무섭다. 무섭다. 무서웠다. 나는 등집이다. 알몸이 좀 빨리 튀었었나 봐요. 네. 근데 정말 하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왜요? 세 살까지 못 걸었어요. 세 살까지 못 걸었어요. 어머. 아, 진짜 웃긴다. 재밌다. 아, 진짜 웃긴다. 재밌다. 아, 저는 맞아요. 빨리 걸었는데 말을 좀 늦게 했어요. 고리고리들 중일이에요. 자랑이야? 봉선 씨는 왠지 거짓말 같은데? 저 진짜 지금 너무 나를 깨주러보는 거야. 저것들하고 있는 탈들들. 이게 있어요. 지상현 씨가 쑥스러울 때는 간을 긁고요. 네. 거짓말인 거 탄로났을 때는 너는 나를 조련하네. 내가 너 인생의 물개니? 또 끌려가고 광수 PD 봐 뿌듯했나 봐. 내가 너 인생의 물개니 뿌듯했나 봐요. 그러니까 광수 PD 뿌듯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거짓말 아니고 너 꾸지람이 좋아. 학교 후배거든요. 그래요? 근데 늘 방송 끝나면 중간에 꾸중을 들어. 저번에 오셔가지고 저 노사연 씨가 지상렬 씨 흉내 안 내시던가요? 어떤 흉내요? 주사가 네. 여자를 집에 일찍 보내는 주사인데. 자 택시! 택시! 자 누님 가세요. 누님 가시고 자 택시! 자 형님 가시고 자 택시! 자 너 가라. 그 다음에 이제 망가지는 거야. 노사연 씨가 봤대요. 자기한테 침을 뱉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프로는 황미선 씨 보셨죠? 다 웃어놓고 아 드라마 5년 보고 자주 하실 텐데요. 구현님이랑 저랑 만나잖아요. 서로 술을 따라주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분들이 술을 따라주면 저희는 흘려요. 이렇게 손을 떠니까. 근데 봉원이 형 만나면 바람스가 맞아. 야 오늘 지상현 씨가 지난주에 꾸중의 효과가 드디어 아주 아주 내리 꾸중한 꾸중이 정말 이 지상현도 춤추게 하는 그러니까요. 정말 이 꾸중으로 이렇게 입담이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효과? 효과 효과가 아주 효과가 있어요. 짜장면 먹을래요? 짜장면 말고 우리 김밥 먹어요. 김밥 김밥 꾸중 들으셔야겠어요. 아, 나 내 생각에 무슨 얘기할 때마다 그 어릴 때 말하는 게 자꾸 무서워. 이렇게 버스 이렇게 버스 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한테 꾸중 들으셔야 되겠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 스타들의 참모습을 발견해보는 아련한 추억과 향수가 있는 빠른 그 시간 케빈의 토크 이건 뭐? 자, 우리 맨 먼저 손우재로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좋긴 해요. 뭐예요? 그 계획은 아니에요. 모자를 영어로 모자를 잡혔습니다. 후덕한 네. 사장님들. 네. 진짜 이게 뭔가요? 사실 제가 일단 말해. 15년, 20년 전에 수상 스키를 최초 그때 연예인들 거의 타지 않을 때 수상 스키 탔었어요. 정말 최초셨어요? 그렇죠. 송경철 선배 두 번째로 제가 양수리에서 양수리에서 탔죠. 새벽에 새벽에 양수리가 물안개 음악하고 시차했습니다. 쫙 차했습니다. 그럼 요 슈트만 딱 입고 팬티를 벗어요. 팬티를 벗어가지고 스키 타는 거예요. 쫙 다 벗고요? 아무도 그렇지 이거만 걸 그러면 아무도 없지 안 보이지. 근데 그 스키에서 치는 물바람에 이게 아주 그래서 내가 15년 전에 모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빗발쳤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새벽에 여자들이 술 샜다고. 좀 구경하려고. 아, 진짜 빠졌으니까. 숨어있는 거지. 야,
이게 무드 스키를 타신다고. 재덕 씨, 강호동 씨도 이거 수상 잘 타지 않나요? 강호동 씨? 아, 강호동 씨. 네. 아니 그 이제 강호동 씨가 예전에 이제 스키를 탔어요. 그 수상 스키를. 근데 이제 강호동 씨는 뭐를 이렇게 배우거나 뭐를 하거나 그러면 꼭 저를 이렇게 그걸 좀 보여주고 싶나 봐요. 자랑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제스가 네 수상 스키 타봤나 그래서 아니 형 좀 못 타봤어요 그랬더니 제스가 내가 네가 놀라지 말아요. 내 일주일 만에 네 외발 스키 하나. 수상 스키를 둘로 타다가 이게 너무 잘 타가지고 원스키를 타신대요. 원스키 내가 한번 보여줄게. 딱 갔어요. 막 장마철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뭐가 떠내려고 막 쓰레기고 막 비닐봉 잡히고 막 그래요. 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예. 워낙 또 강호동 씨가 입이 크잖아요. 까! 그럼 이제 강호동 씨가 원스키를 신고 이렇게 떠가는 거 아니에요. 꽃소리와 함께. 예. 까! 했는데 밑으로 간 거예요. 꽉! 가글을 하더라고 강물로. 그러니까 강마철을 부르는 무탕물에 그걸 가글해 까! 어떡해. 그래서 스키 하나 더 해서 두 개 탔어. 두 개를 타는데 아우 이 형이 내가 있으면 그렇게 뭐 긴장을 하나 봐. 이걸 또 그냥 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물에 뜬 듯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스키가 자연스럽게. 근데 발목이 힘을 잡혔어. 힘으로 저쪽에서 옆에서 보면 귀신이야 귀신. 여기가 없이 모르겠네. 아, 그래가지고 예 강호동 씨가 아 정말 근데 아, 예. 그럼 그때 그 수상 스키 타실 때 그때가 아시아실 때예요? 한참 전이죠. 아니 한참 전이죠. 한참 전이죠. 결혼할 당시 아씨라는 드라마를 근데 아씨하시면서 그게 조금 그 악역 미중지한 악역. 근데 아씨가 누구였죠? 이은경 씨. 아우 날 뭘로 먹었어. 아직도 이불을 못 고쳤어요. 아니 그걸로 어쩌시려고요? 아 이거 시집이 되는 것 좀 봐. 아 이거 사람 안 정하겠네. 그 드라마를 하시면서는 좀 욕도 많이 먹었겠어요. 네, 아니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저 교포거든요. 아, 네. 근데 저를 만났는데 제가 탤런트인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 처가집에 전화했더니 장인 장모님께서 야 그 드라마에 나오는 놈 나쁜 놈인데 왜 네가 거기 시켜. 어른들은 그러시죠. 내가 깨질 뻔했다니까 그때. 진짜요? 드라마 때문에. 계란 있죠 계란. 예. 계란 사례가 그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할머니들한테. 어머 세상에. 뭐라 그러시면서 계란. 이 나쁜 놈이라고 진짜로. 할머니들은 그걸 고집을 들고. 실제로 아니까. 실제로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결혼 못할 뻔했다니까. 진짜요? 어? 오늘 이건 배석이 씨예요? 네. 좀 뚱뚱하지 않나요? 이게 중학교 졸업 사진인데요. 예. 저의 최고 안티 사진이에요. 최고 아, 그래요? 안티. 네. 이거 쌍꺼풀. 있었어요. 살 덮인 거예요. 뚱뚱할 때. 몇 킬로였어요 이때가? 이때가 거의 64, 65. 64, 어디 봐봐. 안했어. 제가 근데 굉장히.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았던 거는 턱성형이거든요. 네, 턱성형. 다름해지셨네요, 진짜 여기보다는 네. 조금. 근데 어렸을 때는 또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예 애기였을 때. 말 잘했던 그 시절. 네, 말 잘했던 시절. 예. 맞아. 아니, 근데 오해받으면 해겠어요, 이거. 근데 식욕은 요즘도 대단하거든요. 얼마나 안 쪄요? 너무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해서. 오! 라면 세 개를 끓여 먹고 자요. 저기 전에? 지금도? 세 개? 지금도? 네, 저 되게 좋아요. 야, 세 개 어떻게 먹어? 근데 이게 살이 안 쪄. 너무 이때는 심하게 먹었고요. 지금도 많이 먹는 편인데 먹는 거에 비해서는 안 찌는 것 같아요. 예. 오, 맛있겠다. 진짜 햄버거. 어, 너무 맛있겠다. 진짜 햄버거예요, 진짜. 진짜 햄버거. 진짜인데. 너무 맛있겠다. 진짜.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하고 봉선이 하나만 주자. 봉선이 아무것도 못 먹어.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진짜 이거? 남편이랑 같이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었어요. 하와이로 갔는데 아침밥 꼭 챙겨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남편이 그렇게 아침밥을 꼭꼭 챙겨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첫날 밤에 이제 이렇게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됐잖아요. 근데 눈 뜨자마자 자기야 왜?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통 아침에만 일어나고 무조건 밥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고서 비행기를 타려면 아침 먹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차로 이렇게 왜 주문하는 햄버거집 있잖아요. 예예. 그걸 해가지고 차에 타서 그럼 먹으면서 가재요. 샀어요. 모닝 그걸 사갖고 차에서 가는데 너무 이걸 열심히 먹는 나머지 신호를 잘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딱 잡는데 사람이 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렇게 다 쏟아지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차 안이 완전히 막 햄버거에 뭐에 막 콜라 이렇게 참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거기서 확 제가 누른 거예요. 이런 씨! 아침 먹다 쥐질 뻔했잖아! 그전까지는 죽을 뻔했잖아. 큰일 날 뻔했잖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하고 미쳤어! 막 이러면서 막 내가 그러니까 에어컨가 그랬더니 집에 올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손희정 씨도 아침은 좀 가장 이렇게 좀 꼭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저는 이제 챙겨주면 먹고 안 챙겨주면 안 먹고. 야, 이런 스타일 몰라? 아침 드십니까? 챙겨주면 먹고. 인생이 CF죠. 인생이 서른제덕 씨는 쭉 CF야. 결혼 사진인데. 아유, 이건 뭐? 이건 또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요. 아니 제 얼굴이 좀 무섭게 많이 좀 나왔어요. 약간 좀. 불편하네요. 무섭게 나왔냐면 동생이 저 언니 저 보톡스 공짜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보톡스 놓는 거에서는 최고 1인자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다른 의사들한테 그 비법을 전수를 해주시는데 저보고 그 맞는 마루타가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공짜로 맞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맞아요. 갔어요. 그랬더니 자, 입가는 이런 식으로 주사를 놓으시고요. 눈가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눈가는 이렇게 이렇게 맞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뒤에 여자분이 저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또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제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눈이 하나도 안 웃고 있어요, 지금. 얼굴을 가려봐. 이게 아니 아니구나. 아, 그래서 이렇구나 보톡스 사진이. 보톡스 때문에. 아이 그래도 참. 왜? 이거는 왜 이렇게 입술만 빨갛게 발랐어? 아니 왜 그래? 입술만 이게. 나 이거 좀 복사해서 주면 안 돼? 아 뭐야 이거. 아, 나 너무 재밌다, 이 책. 이 책 너무 재밌어요. 네. 아이고. 네. 보너스로 이거랑. 보너스로 하겠습니다. 결혼 사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교생이 가지고 있어요. 정교생이 다 올렸어. 저번에 윤정수 씨 한번 볼까요? 윤정수 씨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그... 들어와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저번에 그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 바디로션. 우리 또 단신 팀들에게 또 안타까운 그런 추억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보통 이제 화장실을 저희가 가면 너무 급하면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확인할 겨를이 너무 없잖아요. 그날도 너무 급해서 그냥 공중 화장실 제가 후다닥 간 거예요. 후다닥 가서 일단 볼일을 보고 휴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세면대 쪽에 왜 그 손 닦는 좀 약간 빡빡한 타월 있죠? 아 있죠. 네? 손 타월.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딱 해서 오다가 오다가 이걸 놓친 거야. 이걸 놓쳐가지고 바닥에 물이 흥건한데 그게 젖었어. 그래서 속옷으로 그냥 해결을 했습니다. 딱 일어나는 동시에.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이 화장실 칸막이 위에 두루마리 휴지가 정확히 다섯 개가 이렇게 딱 여기 키가 작으니까 이볼 화장실 칸막이 여기에 하나 둘 아니 이게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서 있어 지금 여기 아니 선우 자동 씨는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 낭패를 아 있겠지 화장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사극하실 때 혹시 그런 경우 진짜. 낭패를 본 경우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저 아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정색을 하시더라고. 아예 없었어요. 촬영 옷에 의상 옷에 여기 묻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사극하면은 지겠네요. 형님!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사극하시는 분도 준비 중이신데 4장 5장을 입어야 되겠기 특히 네. 겨울철에는 이끌리죠 옷이 스태프들이 갑자기 코를 이렇게 막아서 어떡해 인간이니까 눈 인간이랑 똑같아 인간이랑 똑같아 이제는 인간이니까 딱 똑같아 아까는 알잖아 아 없어 없다고 없어 근데 희한한 게 남의 거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네. 내 거는 왜 이렇게 냄새가 안 나요? 자기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수 구창모 씨가 본인이 정말 급하게 고정에서 딱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더래요. 네. 보통 찾잖아요. 뭐가 없을까. 그게 지갑을 봤는데 명함이 있더래. 네.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가 앉아서 명함을 깠대. 콧댕겨 있는 거. 저는 진짜로 화장실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외국에 나갔는데 원피스를 제가 딱 입고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데 일본 여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줌마가 딱 가려는데 갑자기 저를 잡아요. 아 스마센 이러는 거예요. 왜 나를 잡나? 날 알아보나? 일본 아줌마인데.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안노 제가 딱 보니까 원피스가 여기 이렇게 낀 거야. 휴지 속옷에? 속옷에 이렇게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가 아노 반투 반투 이거는 뒤에는 이걸 거꾸로 하셨구나. 자 준비되셨죠? 웃으면 큰일 납니다. 자 시작! 아이고! 사실은 그저 지선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웃지마 사우나의 원조격이 그래요? 괜찮아요를 했잖여. 아니요! 내가 알지. 양미가 갑자기 아니 손님 아니요. 근데 4점에 끝나. 가요 지금. 응? 양미가 지금 아파요. 빨리 가요. 아니 어디가 아파. 아직까지 팔팔하던 놈이. 아니 무슨 소리요. 아침 낮부터 식은땀을 펄펄 흘려. 빨리 가요. 뭐 땀을 흘려? 야! 땀을 흘리는 게 그게 인간이요. 땀만 흘리는 게 노부캅이요. 최양락 씨한테 잘릴 뻔이었어. 왜? 네. 충청도 사투리가 꼭 북한 사투리 같다고. 아. 북한 말 내가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리요. 그가 저기 오랜만에 지선이 한번 좀 보여줘. 그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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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님 마음에 등불이 있으며 이 천만님들의 절주리 천만님들의 절주리 내가 고등학교 때 저걸 보고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몰라. 아니 다 보셨네. 조금만 더해. 원사님 마음에 등불이 있으며 이 천만님들의 절주리 있으며 이 땅이 정신적 육체적 뒤진신 흑채 강명수 선생을 소개합니다. 잘이요. 참 잘이요. 아니 우리나라도 저기 저 앵커들이 옛날에는 저기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맞아. 이렇게 아, 옛날에는 했는데 요새는 달라졌지. 어떻게 달라졌잖아요. 요새 얼마 전에 내가 저기 평양 교회 다녀와가지고 그 사람이 소개하는 거 봤더니 다음은 공중 삼위두라 승려누라. 저짜리요. 진짜 똑같아요. 아유, 모르게 잘하고. 정말 제주가 얼마나 많아. 요거이 그것도 있어. 요거이. 꽃봉오리 있어. 꽃봉오리. 꽃봉오리. 그때는 저기 그거지 노래하면서 그래요 그래요.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잘 나간다 유재석 흑채대왕 박명수 우리 피트그라치 더 해피 해피 투게더 제일 좋아. 뭐 이런 거. 근데 말이요. 그래요. 이걸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안 웃는겨. 콩중 삼위두라 승려누라. 왜냐면 맞으면 안 되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겨? 왜냐면... 웃긴데 안 웃는 거지? 웃으면 안 된다고 웃어. 그래서. 제 동네는 정말. 정말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진지요. 정말 진지요. 말로 아니면 저 제 동네에 혹시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기 없나? 아니 저 제 동네도 혹시
가끔 연습해보는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너가 아니, 내가 저기 저 그때 무대에서 볼 때는 최성수 씨 조금 모창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거 있지. 박명수 씨 표정을 좀 내지. 아, 그 명수 표정이 된다. 명수택을? 어떻게? 씨 얼굴을 표정. 명수택 표정 낸 게야? 아, 해봐. 내가 언제 그게 났어? 아니 재작년은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다 해. 근데 우리 휴진이라는 말이오. 야. 아직 저 남편이 없잖여. 없어? 그래요? 아니요. 아니 우리 슬기네가 학교 다닐 때 좀 놀았다며. 그래요? 엄청 심었어? 아니 여기서 이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우리 동네 그냥 주민이래니까. 너는 뭐요? 왜 이렇게 나도 사투애들을 잘해요? 야, 한 살 때 입디 내가 왜 그러는 게 아니 그냥 대충 하는 겨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니 저 제 동네는 어때요? 술을 조금 저 잘 하는 편이요. 나는 잘 못 튀어. 아 못 튀어. 제 동네 술 잘 마신다고 소문났는데. 그러게 말이야. 못하는데 무대 올라가기 전에 못한다니까 못한다니까 술 소주 반 병밖에 못 마셔. 소주 반 병을 무대 올라가기 전에 먹는데 그것을 그게 끝이라니까 그게. 그날 저기 업소가 거기 하는 군데가 아니잖여. 몇 군데 했어? 아니 금방 들통난 얘기 왜 이렇게 하는겨? 두 병 갔네. 두 병 가서 대구 넣게.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먹어? 제 동네 얘기요. 취하면 폭탄주 한 30잔 마셔. 아이고 나는 이걸 솔직히 뭐 제 동네 하면은 또 노래방 가서 또 이마에다 물 뿌리는 거 또 그런 거 잘하지 않냐? 이마에 물 뿌려? 아니요 그 물 뿌리는 거 말고 그 저 페트병에다가 휴지 조각을 넣어서 팍팍 넣어주면 종이가락이 팍팍 올라오는 거. 그게 전문가구먼. 전문가요. 상용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술이라니 그게. 아니 집으로 가면은 어때야?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없는디? 아 있지. 있어. 얘기야. 아니 우리밖에 더 알아? 우리 동네에서 그냥. 아니, 집에 가면은 술 취하면 애들을 깨우는 버릇이 있어 내가. 작은 애들 깨우는 버릇이 있어. 깨워. 깨우고 그러면 용돈을 주는 겨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 겨? 꼬집재. 어디를? 골때기를. 아니 취하면 부인한테는 꼬집지 않는가? 아 취하면은 부인을 좀 사랑해 주제. 그만요. 그거 혼 자기예요. 제가 구려. 나도 가끔은 술의 힘을 빌어. 예. 술을 갖다가 근데 내가 마시는 편이지. 왜? 왜 마시는지? 나는 남편을 안주로 보나 봐. 뭐야? 이게 뭐여? 술만 마셨다 하면 아주 그냥 먹음직스러운 안주로 보여. 에이. 알콜 사랑을 하는 게요? 알콜 사랑인데 셋째까지는 뭔 이게 사랑스럽겠어? 미소년 아니요. 그냥 사는 것이지. 그냥 사는 거지. 아니 미소년 맺자요. 지금 2대 1이요. 둘은 그냥 사는 것이지 그러고 여기는 아니라 그러고 어떻게 만나? 나는 사랑을 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금방 미소년이가 얘기할 때 아니 제 동네가 지금 그냥 사는 것이지 그랬잖요. 나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나도 들었대니. 나도 들었어. 아니요. 으하 뚜기 뚜기 뚜기. 아니 뭔 뚜기요? 거기 몇시 아니야 몇시? 내가 무슨 몇시요? 내가 어렸을 때 메뚜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데. 아니 그 얘기를 왜 안 했죠? 메뚜기 잡아먹었니? 아니 옆에 고개를 돌리니까 메뚜기. 그때 우리가 드라마에서 키스신 같은 거 하잖요. 그럼 그 부인이 뭐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그 얘기구만. 뭐냐면 아, 제가 이제 드라마에서 키스신 여자들이 한 너다섯 명을 키스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대본을 내가 보여줬지. 남편한테. 와이프 하는 말. 여보, 아들이 셋이잖여. 그래서 그 드라마를 했는데 첫 신을 찍는데 갑자기 키스신을 하는데 뭐가 와서 입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내 엔지를 세 번이나 냈단 게. 뭐가 누군겨? 누구였는데? 누구였는데? 비밀이요. 안 그래. 드라마는 뭐였는데? 아내의 반란. 찾아봐요. 난 말이야 근데 요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난 참 이게 자연스러워. 5년 만에 뭐 애가 셋이라 그러지 말이요.
가끔 가다가 남편이 너무 미울 때가 있어. 언제, 언제? 아니, 애가 이렇게 자고 있잖여. 그러면 애가 이제 새벽에 깨고 그러잖여. 그럼 나는 막 애 아빠가 깰까봐 애가 응! 소리만 나도 그냥 얼른 가갖고 이렇게 토닥거리고 저물리고 이렇게 재우잖여. 그러면 이 인간 아침에 7시에 딱 일어나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애는 효자여. 밤에 한 번을 안 깨. 이러면서 내가 지킬까봐, 지킬까봐 내가 먼저 일어나서 애를 갖다가 보는데 말이야. 상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니, 제 동네는 어때야? 지금 저 지선네도 이제 갓 간 게, 아, 한 번 있었어. 한 번. 이제, 그게 언제냐면. 얘기요.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적게 좀 있었어. 있었지. 있었지, 있었지. 연애 편지도 많이 받아보고. 예, 예. 그 앨범을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그 앨범을 못 치워버렸어요.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본 것이요. 연애 편지 앨범을 본 것이요. 아이고 세상에. 그걸 한 장도 아니고 수십 장을. 아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뜯겼든지. 어딜 뜯겼어? 오만대만 다 뜯겼지. 다 뜯겼구먼. 다 뜯겼어. 뽑혔어. 머리였구먼. 설마! 이를 뽑진 않으셨겠지? 이를 뽑진 않으셨겠지? 그래서 여기 탄모가 생긴 게 여기 무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뒤쪽에 있다는 것은 도망가다가 잡혀오고 내가 보기에는 뒤쪽이라는 것은 제 동네가 도망가다 잡혔어. 도망가다 뒤에서 뒷덜미를 잡힌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요, 누구 결혼식에 가면 꼭 가잖이요. 그러면은 리포터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아들 낳는 비법을 갖다가. 그럼 꼭 물어본다는 게 이거. 아들 낳는 비법이 있어. 뭐요? 있어?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어때요? 왜? 안 되는 전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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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니? 방송 안 뛰어. 전달이요. 안 되는 전달 좀 해봐. 아, 귀가 부끄러 죽겠네. 이거 전달 해봐. 아이고,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하면 최고. 그게 최고요. 자, 어찌됐든 꽁트는 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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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트!